자, 일단 본인이 나선 두 번의 이닝에서 무득점, 공타에 그친 이 레펜스. 아, 선지훈 선수 지금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로. 자, 좋습니다. 회전 네. 있고요. 천천히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스핀볼 형태로 진행을 시킬 걸 생각을 하고 예. 원쿠션을 굳이 끌려고 생각하지 않고 라스트 쓰리 쿠션에서의 맥시멈을 이용하려고 쳤습니다. 아, 정말 좀 똑똑한 플레이죠. 아우, 조금씩 이 전략가의 면모가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선지훈 선수. 아, 얇은 두께에서 좀 빠르게 공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볍게 스트로크. 아, 지금 이 공은 진짜 수준이 보여지는 예, 공골입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타격. 네. 13대 2. 아, 멋집니다. 위종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훈 선수가 잘될때 보면은 그냥 공이 딱 치고 난 다음에 맞았다고 싹 생각할 정도로 예, 좀 맞아 있게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지훈 선수는 그런 선지훈입니다. 예, 지금도 동료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던 멋진 득점을 하나 더 보여줬고요. 타임아웃을 통해서 시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이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예. 정말 자신감이 오. 넘치는데요. 자, 지금 빨간 공을 앞돌리기를 노리나요? 아, 자신감이 보죠. 자, 이거 각도 괜찮아요? 코너 돌아서 갑니다. 갑니다. 와, 정말 들어갔어요. 멋집니다. 스코어 14대 2.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디펜스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예. 세이프티 플레이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노란 공을 밑으로 내리면서 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아, 지금 공은 붙어 있는 빨간 공을. 아, 멋집니다. 선지훈 선수.